한번 상세하게 한 마리 한 마리씩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종씩. 예. 네이처 아쿠아랑 비오톱 아쿠아 차이점 아세요? 영어 뜻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네이처인데 네이처랑 뭐 왜냐면 좀 약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네. 그냥 조금 유추해 보면 비오톱은 직접 채집 약간 뭐 이런 느낌. 네이처는 자연인데 혹시 국제 콘테스트 아세요? 이런 것들이 대회가 있는 거. 국제 그럼 국제면 뭐 세계적인 월드와이드겠죠. 아. 월드와이드 국제 컨테스트가 네. 있어요. 오, 그런 게 그럼 이거 출품하려면 뭐 갖고 가야 돼요? 네. 물 다 빼고 비행기 태워서 보내야 돼요. 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이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요새 계속 아크릴수조 시리즈로 네.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벌써 몇 편? 4편째가 된 것 같아요. 4편째가 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네. 4편째는 저희가 앞선 3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 안에 들어간 어종 소개를 좀 상세하게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어종들을 잡아왔고 또 추가된 어종들이 어떤 어종들인지 한번 상세하게 한 마리 한 마리씩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종씩. 네. 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여울 컨셉 수조입니다. 여울이라 그러면 컨셉. 수류가 좀 있는 네. 물이 정체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흐르는 구간에 있는 고기들이 주로 있고요. 일단은 여기에 대장들은 피레미 수컷이에요. 피레미 수컷. 여기 막 옛날 몸싸움하고 저희가 잡을 때부터 힘들었던 친구들. 네. 요 친구들이고요. 일단 지금 한창 이제 산란 발색도 올라오고 추성도 나와 있는 친구들이고, 이 수조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네. 몸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네. 요렇게 진화를 피고 할 때마다 굉장히 멋있어요. 네. 그래서 요 발색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암컷도 또 같이 잡아요. 네, 암컷도 좀. 네. 그게 없으면 이 발색이 안 올라온다고 해서. 좀 경쟁을 네. 하기 위해서. 네. 네, 이렇게 나왔고요. 피레미. 피레미.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갈견이에요. 네. 중간. 네. 거의 멋있어요. 네. 거의 피레미랑 습성이 비슷해요. 아. 여울 쪽에 살고, 네. 같은 곳에서 채집한 네.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갈견이들도 있고, 갈견이는 아직 완벽한 성체 수컷은 없고요. 잡으러 가죠. 네. 네, 그 잡으러 가겠습니다. 네. 일단 준성어급 수컷이랑 암컷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두 번째 갈견이. 네. 자, 세 번째는 쉬리. 네, 쉬리. 네. 저는 영화 쉬리 생각했는데 그 쉬리가 이 쉬리 맞나요? 아, 맞겠죠. 네. 뭐 그 영화가 쉬는 영화는 아닌데. 네. 네. 일단 쉬리가 있고 네. 쉬리는 굉장히 강한 물살을 타는 고기거든요. 네. 근데 저기 뒤에랑 이쪽에서 저기 수리가 나와요. 네. 딱 여기 스팟이 딱 되는 지점. 네. 쉬리가 주로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네. 좋아하는 거예요. 네. 진짜 힘들게 올렸던 그 돌에 많이 앉아 있어. 맞아요, 맞아요. 저쪽 돌에. 거기가 이제 딱 수류가 가는 스팟, 제일 좋아하는 스팟인가 봐요. 아무리 강한 수류에 산다 그래도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거든요. 좀 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쉽죠.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일단 요 고기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먹이 관련해서도 약간 말씀드릴게요. 먹이 관련. 네. 그 다음에 뭐 있죠? 중고기. 네. 세 번째가 지금 쉬리.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중고기, 참중고기 함께 하시죠. 네. 이거는 참중고기 같은 경우나 중고기는 저기 양평에서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채집한 친구들은 아니고요. 저희 스태프 백군님께서 네, 채집하셨던 거랑 구매하셨던 거를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수조에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참중고기랑 중고기 차이점 아세요? 저는 맨 처음에 중고기 참중고기 얘기해서 참이라는 단어가 네. 뭔가 진짜 중고기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인가? 네,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건 뭔지. 일단은 가장 쉽게는 등 지느러미랑 꼬리 지느러미를 구분할 수 있는데 참 중고기는 등에 반문이 있고 꼬리는 무늬가 없어요. 근데 중고기는 꼬리에 일단 V자 문이 있는 V. 여기 다 참 중고기고요. 네. 중고기 어디니? 여러분들의 상세 화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중고기는 꼬리 부분에 V자 검은색으로 확실히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예. 조금 더 참중고기는 여울 쪽을 좋아합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중고기 참중고기 네 번째 중고기 참중고기 했고 다섯 번째는 돌고기가 또 있어요. 네 맞아요. 예. 돌고기는 그 국내판 예. 시아미지 알지터죠. 아, 네. 네 이끼 이런 약간 거 입이 좀 약간 돼지코 같이 예. 돼지 같은데 이끼 이런 거 부착 조리도 굉장히 잘 먹고요. 작은 수조에서는 다른 친구들 눈을 파먹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피를 하는데, 근데 큰 수조에서는 어떨지 몰라서 일단 좀 넣어놨는데, 아직까지 눈을 파먹힌 애들은 예,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은 잘 지내고 있고요. 누군가가 눈에 한 마리가 파먹힌다. 그럼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고기는 그렇게 다섯 번째 돌고기. 자, 여섯 번째는, 저게 지금 정확하게 각시붕어인지 모르죠. 몰라요. 떡넛줄인지. 네. 좀 더 커봐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군형을 해요, 좀. 위쪽에 몰려다니는 친구. 그래서, 예, 군형을 하는 것 같아서, 각시공원 것도. 각시공원도 좀 있고요. 예. 납줄개인가 한 두 마리 정도, 예. 두세 마리 있고, 각시공원 같은 저 친구들이랑 확실히 습성이 달라요. 쟤네는 위쪽에 몰려다니는데, 떡나무는 중간층에. 작은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네. 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각시공원하고 떡나무는 확실히 습성이 다르구나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또 있던 게 뭐죠? 여섯 번째인가요? 네, 여섯 번째. 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모래무지. 아, 모래무지. 이만한 큰 거 있어요. 엄청 큰 거. 15cm 정도. 백구님이랑 같이 네. 잡았던 거. 네. 모래무지가 있고요. 네. 모래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새코미꾸리. 새코미꾸리. 네. 코가 빨간 채 네. 친구들. 그 두 마리가 들어있어요. 네. 새코미꾸리는 잘 안 보여요. 아마 돌사리 사이나 네. 뭐 이런 데 얼굴만 빼꼼하게 있네요. 보이세요? 오, 오. 얼굴만 빼꼼하게 있네요. 네.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저런 사이사이에 있는 거죠? 원래 그래요. 미끄러진 쪽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있고 뭐 추후에 조금 더 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다슬기 좀 있고요. 다슬기 있고요. 예. 물고기 먹이 잠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쉬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밥을 다 먹어요. 사료를 다 먹는데 쉬리는 뭘 먹여야 되죠? 냉장. 네, 생고기를 먹여야 됩니다. 그 생먹이 주실 자신이 없으면 쉬리는 채집해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아사에서 죽어요. 말라서. 그렇기 때문에 쉬리는 반드시 냉장을 좀 주시고 다른 애들은 냉장류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사료를 먼저 던져주신 다음에 애들이 충분히 좀 먹었다 할 때 냉장을 주셔서 쉬리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수류가 나오는 곳에 냉장을 주셔서 쫙 퍼져나가게 해서 쉬리가 주워 먹도록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예. 이 모양을 봐도 알 수 있어요. 피라미나 이런 애들 입이 크잖아요. 근데 쉬리는 이거 작거든요. 사실 중고기도 입이 작아서 피라미나 이런 다른 납자루가 있으면 먹이 경쟁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좀 충분히 주시는 게 좋고 미물고기들이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배가 금방 고파져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보다는 여러 번 자주 주는 게 낫다. 그래서 미물고기들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굉장히 좋고 개인적으로 이 피라미나 관련이는 뚜껑이 없으면 다 튀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넉자 이상의 뚜껑 있는 어항에 키워주시면 장기간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만간 갈견이 있을 것도 꼭 참고로 가시죠. 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고압이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압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가급적이면 이 수초들을 굉장히 좀 파릇파릇, 푸릇푸릇 풍성하게 키워보려고 하고 있고요. 고압이탄 뿐만 아니라 액비, 그리고 저희가 적절히 쓰고 있거든요. 어떤 수초 있는지 좀 나사말, 네. 뭐 검정말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앞에 있는 요 발리스네리아랑 똑같은 친구가 나사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검정말. 네. 그렇습니다. 나사말 검정말이 메인이에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소개를 좀 마치고 사실 이런 크기도 크기지만 민물어항을 이런 큰 수조에서 하는 데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이런 개인이 가진 수조 중에 민물어항 이 정도 크기는 거의 드물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모르시는 분들 하겠지만 좀 큰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죠. 왜냐면 저희가 이 수조를 가지고 추천을 받을 때 왠지 용을 추천받았었고 뭐 해수 상어를 추천받았었고 상어. 그냥 레이아웃 하지 말고 좀 대형어를 좀 넣어라. 잉어들, 비단잉어 뭐 이런 거. 저희 그 좀 약간 특성을 살려서 민물항으로 했는데 구독자분들에게도 보여주지만 다른 방법을 또 보여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이게 그 혹시 국제 콘테스트 아세요? 이런 것들이 대회가 있는 거. 국제는 뭐 세계적인 월드와이드겠죠. 월드와이드 국제 콘테스트가 네. 있어요. 그런 게 그럼 이거 출품하려면 뭐 갖고 가야 되나? 네. 물 다 빼고 비행기 태워서 보내야 됩니다. 그럼 그냥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안 나뉘고요. 네. 아, 일단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이랑 수조 정보, 생물 정보, 수초 정보. 그 정보라고 하면 어떤 이름들 뭐 그런 것들이 네. 있고요. 네. 채집지 이런 것들 기입을 해야 되고 어디서 채집해요? 네. 그 채집지의 그 풍경과 물 pH 성 뭐 이런 것들 예. 다 거기 기입하는 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또 비교해서 어항은 어떤지 해서 한국 비오톱 수조로 좀 출품할 예정입니다. 괜찮겠네요. 그것도 7월 20일까지예요. 빨리 해야 됩니다. 요거를 해서 순위권에 들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순위권에 들면 뭐 있나요? 좀 상금이 있을까요?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저희가 그 참여하려고 하는 그곳에 한국이랑 일본 쪽은 없어요. 중국까지는 막 이게 지원자가 작년에 막 있더라고요.
네, 한국 일본 지도는 비워져 있어서 거기 하나 채워지는 것만 해도 지금 좋지 않을까. 네, 괜찮은데. 네, 왕숙 리버. 어, 괜찮습니다. 네. 왕숙 스윙 뭐 네. 이런 거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비오톱 했는데 네이처 아쿠아랑 비오톱 아쿠아 차이점 아세요? 영어 뜻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나는데 네이처랑 뭐 왜냐면 좀 약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네. 그냥 조금 유추해 보면 비오톱은 직접 채집 약간 뭐 이런 느낌. 네이처는 자연인데. 뭔가 영어 뜻을 그렇게 다를 건 없잖아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크게 아쿠아리움 이런 컨셉이 두 가지로 나누면 네이처 아쿠아랑 비오톱 아쿠아가 있어요. 아. 네이처 아쿠아는 제일 유명한 회사가 어디예요? 이번에 ADA가 약간 고급스러운 네, 브랜드인데 ADA. 전 세계 네이처 아쿠아를 거의 석권하고 잡고 있는데 트렌드를 이어가죠. 네. 매년 대회도 열고 네이처 아쿠아는 그분들도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자연에 나가서 풍경을 찍으세요. 좋은 카메라로 이렇게 입체감 있게 담아서 그러니까 풍경을 찍는데 물속 풍경을? 아니 물 밖 풍경을 자연 풍경 근데 그거를 큰 맥락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물속에 재현하는 게 네이처 아쿠아고요. 자연 그러니까 외부의 협곡 같은 거를 요 밑에다 표현한 거 그런 것들 그걸 자연하는 게 네이처 아쿠아고 비오토 아쿠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속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요. 아, 그러면 사는 서식지 큰 구분점은 물속과 물 밖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나요? 크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겠어요? 물속이죠. 네. 네. 저는 비오톱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뭐 네이처 아쿠아에 대한 실력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딱히 거기에 대한 저는 솔직히 큰 매력은 못 느껴요. 네, 제가 뭐 세팅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비오톱 쪽이 많아서 저희 세팅이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뭐 성향 네. 차이니까. 네. 저희 세팅이 그런 거고 네. 네이처 아쿠아랑 비오톱 아쿠아랑 차이다. 이런 거 아시면 되고 저희가 지원할 콘테스트는 어디다? 비오톱. 네, 비오톱 콘테스트에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이처 콘테스트나 비오톱 콘테스트 둘 다 한국이 없어요? 아니면 네이처는 있어요? 국내에선 주최하는 곳이 없을 거예요. 아마 국내에 계신 분들도 다 거기 일본 네이처 콘테스트 하시는 것도 다 일본에 이렇게 보내요. 사진을. 네, 일본에 있고 대만에 있었나? 이스타 뭐 네. 그리고 뭐 독일에 있을 거고 근데 국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는 사실 물고기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1톤 정도의 이 아크릴 쇼는 시리즈물로 계속 몇 편으로 계속 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세하게 저희가 올려드린 주제 말고 다른 것들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냐. 그리고 뭐 스크래치도 한 거. 네, 막 그런 거. 저번에 이재람이 스크래치 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해서 저희가 계속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거 시리즈로 가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자, 지금까지 아크릴 쇼 4편 어종 소개 및 컨테스트 3편. 네, 뭐 그런 소식에 애니멀로 TV 테드 디케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